박신영의 싸이월드. 안녕하세요, 박신영입니다. 한국 축구의 수호신이죠. 손만 뻗으면 슈퍼세이브. 대한민국을 구한 빛, 이제는 울산의 빛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자존심을 두 손에 움켜쥐고 있는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 선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우입니다. 최근에는 좀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K리그가 다가오고 있어서 전지훈련을 통해서 잘 준비하고 있었고,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몸을 잘 만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아시아 대륙 대표로 피파클럽 월드컵에 출전을 하셨는데, 아시아 챔피언 울산과 북중미 챔피언 티그레스의 경기였거든요. 특히 홍명보 감독님 부임 이후에 첫 경기였기 때문에 또 큰 관심을 받았는데 어땠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결과는 아쉬웠지만 얻은 건 많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결과가 아쉽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출발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전반 초반에 1-0으로 이기다가 2-1로 역전을 했고, 티그레스에게 위협적인 슈팅을 계속 허용하긴 했는데 가천우 감독이잖아요. 조현우 선수의 선방쇼가 계속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경기 전에 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몸값 연봉 차이만 네. 해도 55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때 조현우 선수가 축구계에서 몸값이 다는 아니다. 축구는 11명 대 11명이 하는 것이다. 그때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던 건가요? 물론 훌륭한 선수지만은 다리가 다 똑같이 두 개가 있고 다 같은 사람. 네, 같은 사람이고 네. 11명 대 11명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혀 개의치 않게 선수들한테 더 강하게 경기를 하자고 이야기했었고, 물론 아쉬웠지만은 저희 선수들한테는 정말 좋은 경험이고 좋은 추억이었다 생각합니다. 경기 후에 자가 격리를 또 한번 하셔야 했잖아요. 격리가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는데요.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좀 아쉬웠지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작년에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깜짝 놀랐던 게 조현우 선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보고 다들 걱정도 하고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오스트리아에서 펼쳐질 멕시코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출국을 했다가 판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집에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 많이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무거웠고, 근데 또 저만 걸린 게 아니라 대표 선수들 몇 명 같이 걸렸기 때문에 같이 영상통화를 계속하면서 위로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조현우 선수가 SNS에 무사히 한국으로 갈 수 있기를 이런 글을도 올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속팀 울산은 카타르에서 2020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를 치르고 있었잖아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조현우 선수를 부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었는데 좀 아쉽지 않았나요? 울산에서는 저한테 필요로 하다고 몸 상태가 괜찮으면 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제 몸이 우선이었고 2021년 시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저를 또 이렇게 이해해주시고 한국 가서 치료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선수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컸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아마 선수들도 카타르에서 격리를 하면서 경기를 계속 했거든요. 네, 함께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했고, 근데 성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은 뭐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단 조현우 선수의 소개부터 간략하게 해드리자면요, 2015-2016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베스트 골키퍼. 2020년 K리그 전 경기 전 시간 출전상. 이렇게만 나열을 해도 대단하다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같이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인정한 선수로 가장 유명하기도 한데, 한국의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이훈재 선수는 이미 나를 뛰어넘었다. 한국의 레전드 박지성 선수는 월드컵 활약이 엄청났다. 우리는 그에게 절을 해야 할 정도다. 한국의 레전드 골키퍼 김병지 전 해설위원은 모든 월드컵 골키퍼 중 넘버원이었다. 조현우는 내가 봐왔던 한국 골키퍼 중 최고인 것 같다. 한준희 해설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한 선수 역시 조현우가 아시아 넘버원 골키퍼라고 생각한다. 그를 주목해야 한다. 수많은 레전드들 그리고 동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들을 때마다 좀 감격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감격스럽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또 레전드로 남고 싶고 욕심이 많이 납니다. 조현우 선수 그럼 골키퍼의 꿈은 언제부터 꾸신 건가요? 제가 원래 수비수로 활동하다가 초등학교 때 그 골키퍼가 못하겠다고 나갔어요. 그래서 대회를 하루 앞두고 한 명씩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또 열심히 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엄청 재밌었어요. 또 희열이 있었고. 대부분 축구를 시작하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면 화려한 공격수를 꿈꾸잖아요. 어떻게 해서 수비수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골키퍼까지 오게 된 건가요? 골을 잘 못 넣나 봐요. 그때 당시에 또 김병지 선수를 보고 좀 영감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98년도 월드컵을 제가 집에서 보면서 그 꽁지 머리를 이제 하시고 막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나도 꼭 저렇게 유명한 선수가 돼야겠다라는 꿈이 생겨가지고 축구를 처음에 시작하게 됐었죠.
김범규 선수 이후에 특이한 헤어스타일을 가진 골키퍼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조현우 선수 헤어스타일은 늘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아이스버킷 챌린지 할 때도 전혀 흩트바침이 없었잖아요. 네, 맞아요.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바로 했는데 저도 그렇게 안 내려갈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골키퍼의 꿈을 꾸다가 2002년 신정초등학교 함상원 감독님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도 좀 들려주세요. 운동회 때 제가 개주 달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빨랐었나 봐요, 제가 달리기가. 축구를 잠깐 해라라고 권유를 하셔가지고 부모님을 설득시켜가지고 축구를 하게 됐죠. 아버님께서 체조 선수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유연성 이런 거는 물려받은 걸까요? 네, 타고난 것 같아요. 제가 또 어릴 때부터 워낙 운동을 좋아했고 아빠의 그런 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이제 아빠는 운동을 잘하셨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중대 부구에서는 브라질 출신의 코치에게 특별 훈련을 받았어요? 네, 맞아요. 고등학교 감독님이 저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브라질 코치님이 오셔서 2년 동안 가르치고 그분이 또 선문대학교에 가셔가지고 대학교 가서도 같이 했었어요. 조현우 선수가 대학교 1학년 때 첫 대회였던 춘계연맹전에서 김재소 감독이 맡은 선문대학교의 준우승에 기여했다. 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1학년인데 대학교에서 큰 대회를 제가 선발로 쭉 뛰면서 준우승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름을 조금씩 알렸던 것 같아요. 2012년 대구FC에 2013 K리그 드래프트 1순위로 입단을 하게 됩니다. 성남FC와 대망의 첫 데뷔전을 치르게 됐는데 그때 당시 기억나요? 자유계약 1호로 제가 대구FC를 갔는데 각 팀이 한 명씩 뽑는 건데 저만 골키퍼고 나머지 팀들은 다 공격수, 수비수 이랬는데 팬분들이 저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셨어요. 왜요? 왜 골키퍼를 뽑냐? 우리는 골을 넣어야 되는데 그 말이 좀 속상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고 아 내가 진짜 이제부터는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무대인가 보다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뭘 모르네. 왜 그러셨어요? 그래도 그런 말들이 조현우 선수가 더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긴장되진 않았어요, 데뷔죠? 긴장은 조금 됐는데 내가 꿈꾸던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워서 어릴 때 놀이터에서 하던 것처럼 즐기자 이러면서 경기에서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화려하게 데뷔전을 치르고 했지만 좀 아쉬운 순간들도 있었어요. 강등의 순간도 맞았잖아요. 강등될 때 팬분들도 막 싸우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뭐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저희 팀이 강등이 되면서 다시 1부 리그로 승격을 해야겠다. 내가 그 팀에 도움이 돼야겠다 하면서 더 독하게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013년, 2014년 K리그 챌린지에서는 대구FC의 주전 골키퍼를 두고 이양종 선수와 또 경쟁을 펼치게 되잖아요. 2013년에 이양종 선수가 24경기 그리고 조현우 선수가 14경기를 뛰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해인 2014년에는 이양종 선수가 19경기, 조현우 선수가 15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데 이제 드디어 2015년에 조현우 선수가 주전 골키퍼 자리를 꿰차게 되죠. 무엇보다 2015년 시즌이 시작되면서 조현우 선수가 빛을 발휘하기 시작을 합니다. 당시 경기당 실점이 1.13이었어요. 그런 기록을 하면서 슈틸리케 감독에 의해서 K리그 챌린지 선수로서는 유일하게 또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됩니다. 대구FC가 그때 2부 리그였고 2부 리그에서 대표팀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었어요. 가서 경기는 뭐 뛰지 못했지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왔던 것 같아요. 조현우 선수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대구FC는 안타깝게도 수원FC에 1대2로 패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게 되는데 당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 연도에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잊고 다시 새롭게 시작했죠. 하지만 뭐 개인적인 기록으로 봤을 때는 41경기에서 49실점을 기록을 하면서 2015 K리그 챌린지 베스트 11 골키퍼에 선정이 됐었고요. K리그 챌린지에서는 유일하게 전경기 출전 기록도 함께 세우게 됩니다.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전경기 출전? 네, 맞아요. 다치면 안 되고 골키퍼도 경고를 많이 받거든요. 매 순간 저희는 시험 때 올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16년에 멋진 인터뷰를 또 하나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조현우 선수가 올해 목표는 국가대표팀 발탁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약속을 하는데 당시 몸담았던 대구FC 팀을 K리그 클래식으로 승격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보다 발전해야 2부 리그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아줄 거 아니냐. 최소한 0점대 방어율 그리고 무실점은 20경기는 해야 한다. 그때 어떤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당시 자신감이 굉장히 높고 그런 큰 목표를 가져야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야기했었고 승격도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터뷰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대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K리그 챌린지 최종전 대전 시티즌과의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1부 승격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경기는 진짜로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대구FC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었고 승격을 한 날이었기 때문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6년에 K리그 클래식으로 대구가 승격을 한 가운데 2017 시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시즌 초반에 부상이 또 있었어요. 남의 전지 훈련에서 상대 공격수와 충돌하면서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하게 됐는데 다행히 부러지지는. 네, 그 상황에서 넘어지고 나서 발목을 보니까 많이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심각하다. 이제 병원 가서 MRI를 찍고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서 기부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그때 와이프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와중에 제가 밥 해달라고. 철없는 남편. 그거 두고두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마디 하세요. 내가 앞으로 잘해줄게. 2017년 4월에 세르비아와의 평가전에서 주전 골키퍼 김승규 선수의 부상으로 A매치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구의 수호신에서 A대표팀의 안방마님으로 거듭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경기를 하기 전날 운동을 하다가 승규 형이 제 발을 밟고 발목이 돌아간 거예요. 근데 나 때문에 다쳤나? 좀 미안했어요, 많이. 근데 저한테 기회가 올 거라는 건 생각을 못했고 김진현 선수가 넘버 2였는데 저한테 또 기회가 와가지고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또 경기 또 나갔죠. 이 마인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늘 즐기자. 네. 근데 그때 그 경기가 제 와이프 생일이었어요. 와이프가 저한테 생일 선물로 띄워줘. 또 딱 맞았죠. 인연이 또. 감독님이 아셨나? 그날 더 잊지 못할 것 같은 게 아담 야리치 선수의 프리킥 슛을 막아냈었고 빌드업, 공중볼, 선방 모든 부분에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당시 기사 타이틀이 만점 대비 조현우 라이트 슈팅 선방 확실했다. 그런 기사들 보면서는 뿌듯하셨어요? 많이 뿌듯했고 저는 예상했어요. 내가 멋진 선방을 할 거라고. 이렇게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실제로도 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축구는 자신감이죠. 그렇게 차곡차곡 안정감 있는 경기를 보여주면서 2017 K리그 클래식에서 뛴 골키퍼 중에서 유효 슈팅 선방 1위 그리고 클린시트 2위라는 대단한 활약을 선보이면서 2017 K리그 클래식 베스트 11 골키퍼에도 선정이 됩니다. 2015년부터 2016년, 17년까지 3년 연속 베스트 11 골키퍼에 선정되는 대기록까지 세우게 되잖아요. 매년 받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에요? 받을 때마다 새롭고 지금 대한민국 K리그에 있는 골키퍼들보단 내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잘한다는 좀 그런 자신감? 약간 성취감? 네, 예, 예, 성취감. 자신감이 조금 더 채워진 상태로 2018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운명의 18년이 아닐까 싶은데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번 러시아 월드컵의 수학은 가천이었다. 이 한마디로 정말 딱 정의가 될 정도로 생애 첫 월드컵 무대에서 세계적인 스타로도 도약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기분은 어땠나요? 잊지 못할 것 같고 눈만 감으면 생각나고요. 아직까지도. 네. 근데 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월드컵이 또 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월드컵의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월드컵 이후에 굉장히 일정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바빴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방송 나오시는 분들이나 유명하신 선수분들. 유명하신 선수분 여기 있잖아요. 좀 겸손하려고. 그때 독일전의 승리의 기쁨이 지금 보고 또 봐도 또 좋더라고요. 독일전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어땠어요? 제가 스웨덴전, 멕시코전 경기를 하고 저희가 2패를 해가지고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다음 상대가 독일이기 때문에. 근데 골키퍼 코치님이 부르셔가지고 제가 방에 가니까 마지막까지 경기를 너가 해라 라고 해서 부담감이 굉장히 많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아마. 2018 피파 월드컵에서도 16개의 유효 슈팅 중에서 13개나 막아냈어요. 그러면서 BBC가 뽑은 월드컵 베스트 11에 골키퍼로는 유일하게 조현우 선수가 뽑혔어요. 대한민국 골키퍼가 큰 무대에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 손흥민 선수도 같이 뽑혔었잖아요. 네네. 나 이제 월드클래스다 이런 기분이었나요? 맞아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었고 유럽 무대에 나가고 싶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골키퍼 선수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월드컵 경기는 더 긴장도 되고 했을 것 같은데 조현우 선수에게 최고의 순간. 독일전을 뛰면서 내가 이런 무대를 뛸 수 있다니 눈물이 날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최고의 순간도 있었지만 아쉬웠던 순간도 있을까요? 그 페널티킥으로 제가 두 골을 먹었는데 분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한 달 전부터. 근데 그 비디오에 나온 대로 다이빙을 떴는데 그 선수도 분석을 한 건지 반대로 차더라고요. 많이 아쉬웠어요. 그냥 내 촉대로 갈 걸. 촉은 반대 쪽이었어요? 촉은 봤는데 또 한 번 빛나는 비천우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었죠. 월드컵 이후에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월드컵이 끝나고는 어떤 고기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와일드카드로 뽑히진 않을까? 또 이런 기대를 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기대했던 대로 와일드카드로 뽑혀서 출전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골문을 지키게 됐는데 바레인과의 조별 1차전에서 김학인 또 슈퍼세이브를 선보이면서 6대0 대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16강전에서
그래서 안타깝게도 예상치 못한 부상을 당했어요. 그때 네. 얘기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경합하는 과정에서 제가 넘어지면서 이렇게 무릎이 좀 틀어졌는데 아 이대로 또 끝이구나. 검사를 했는데 뭐 다행히 별 문제는 없지만 이번 대회에 출전하기 좀 힘들 것 같다. 아. 우승을 바라보고 이 대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웠죠. 그렇게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전에서는 이제 골문을 송범근 선수에게 맡기게 됐고 베트남과의 4강전 또 일본과의 결승전에는 그래도 출전을 했어요. 어떻게 네. 된 건가요? 우즈베키스탄하고 8강전이 끝나고 김학범 감독님이 저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너는 그냥 서만 있으면 돼. 골 뭐 먹어도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골 넣을 수 있다. 조금만 힘내자. 저한테 믿음이 강해졌기 때문에 저도 힘을 냈죠. 이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어떤 기분이었어요? 그때 이제 흥민이가 우승을 하기 전 경기장 나가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일본 정도는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기고 나서 좋아하지 말자. 우리는 당연히 이겨야 된다. 근데 엄청 좋아했잖아요. 엄청 좋아했잖아요. 제일 좋아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 같지가 않다. 양아치 같네. 근데 부담스러워서 못 뛸 것 같아요. 제가. 그래, 제가 그럼 껴볼게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거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아끼던 건데. 저 주세요. 저